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블랙 컨슈머를 인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물어도 보고 또 어떤 거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 4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하거든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보통 손님이 그때 많아요. 거의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대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많이 잡아야 뭐 100% 모든 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 다들 잘 대해주시는데 이제 가끔 그런 몇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친구가 되게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여려가지고 더 마음이 그랬지 않았나 스트레스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대처한다고 될 일인지 항상 편의점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는 것만 다음인가 이제 일하는 스토어 매니저들 알바생들이 이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성실한 알바생들도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알바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알바생들이 상처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점장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가지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점장님, 그러니까 그 정민이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네네. 계기가 뭐예요? 어떤 거? 어떤 손님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 손님들이 많기는 했어요. 뭐 이제 진상 손님들 특히 와가지고 불친절하다 뭐냐 다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좀 요번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일단 어떤 남자분 손님이 오셔서 이제 물건을 바구니에다 잔뜩 담아가지고 오셔가는 바람에 이제 오셔서 카운터에서 이제는 정민이가 고객님한테 이제 뭐 혹시 봉투 포장하실 봉투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혹시 내 말을 못 들었나 보다 해서 다시 한번 말했는데 손님분이 이제 고객분이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여기 봉투 있는 거 안 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주머니에서 그것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봉투를 꺼내서 안 보이냐고 하면서 막 카드를 잡고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정민이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고객님들 아파트 주민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술 취하셨나? 네, 술 좀 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야 항상. 술이 취하면 그런 일이 생겨. 저도 여기서 간간히 당하기는 해요. 간간히 당하는데 저야 뭐. 내성이 있으니까 최대 좋게 말하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에 또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직원한테 오전 공무원 여직원한테 어떤 어르신분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왜 사람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고 하면서 샀던 과자를 집어던져 여직원한테 집어던져가지고 여직원 울고불고 난리 났었고 말하는 것도 어디 내가 말하는데 참 심한 욕을 했어요. 여자한테는 되게 기분이 나쁠 정도로 심한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의 고충이지.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 정민이 보고 언제 그만두냐고 그랬다면서. 제가요? 아니 손님이.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했다고 정민이를 보자마자 대뜸. 저한테도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자기를 보자마자 대뜸. 자기 그쪽 분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민이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세요? 자기도 꽁쳐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이 그만둬야 제가 여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수 있거든요.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봐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우리가 면접을 보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왜 본인이 무조건 여기서 알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잘 일하고 있는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보통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하거나 좀 그런데. 근데 블랙 컨슈머 게 좀 진상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녁에? 내가 나와보진 않으니까 오후에는 꽤 있어요. 꽤 많아졌어. 저는 이제 저녁에 근무하던 주현씨 주현씨 근무할 때도 좀 여자분이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일부러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 좀 하고 건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죠. 성희롱적인 것도 하고. 예, 전 여기는 그나마 좀 적을 거라 했는데 전에 있던 데랑 여기 있는 데랑 저녁 근무는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구나. 저녁 근무, 왜냐면 저녁에 술 드신 분들이 예,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구나. 예, 저한테도 소주병 들고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내가 점주라는 거 알아서 내가 근무 설 때는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어 매니저의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막 그렇게 크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좀 깜짝 놀랐고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 갑자기. 휴지 사가야겠다. 원 플러스 원이라서 싸거든요 편의점 휴지가. 깨끗한 나라 사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블랙 컨슈머도 있죠. 보통 저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였는데 하루 지난 거를 못 뺀 실수를 또 해가지고 그거 먹고 배 아프다고 해서 이제 가격을 조율하려고 하는 사람분들도 계시고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요 근래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녁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나 봐요. 오후에는. 그래서 오후 알바는 여자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성희롱적인 멘트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자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 남자분들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 뒤로 하게 됐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이제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손님의 입장도 있고 아이들 입장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달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상처받고 나가는 그런 착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좀 마음이 안 좋고 여린 친구들이 특히 상처받았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이게 또 고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콘텐츠로 한번 찍어봤고요. 다른 매장은 또 더 심한 매장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휴지 사들고 이제 집.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콘텐츠로 저는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